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의 기온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15도 보이면서 아침보다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이 빈번한 봄철인 만큼 불씨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바람 덕에 공기는 깨끗합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현재 광주 전남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날도 맑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이렇게 하늘도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2.1도 보이고 있지만 그 밖에 전남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해남의 기온 영하 4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4도 보이면서 일교차는 무려 2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15도, 순천은 16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한 발짝 물러나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한 차례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